국수를 찾아 떠난 특별한 여정이었습니다. 익숙하면서 발견한 새로움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면 기술부터 국수에 녹아있는 수많은 사연까지 국수 한 그릇은 모질게 버텨온 가난한 시절의 뜨거운 위로였습니다. 네, 오늘은 부산에서 끝난 국수 기행을 이어갈까 합니다. 한국전쟁 이후 밀가루가 대량 보급되면서 다양한 국수가 만들어졌지만 이미 오래전 밀가루가 귀한 시절에도 국수는 우리 곁에 있었죠. 겨울철 벌미 여기 동해안. 매달리지 이렇게. 천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향토 음식의 큰 줄기로 자리매김한 국수. 역시 구롱포 머리국수가 최고네. 가늘고 긴 이 하얀 면발에 담긴 보이지 않는 힘은 무엇일까? 계사년 새해 출발 힘차게 하셨는지요? 올해는 어떤 소망과 계획을 품고 계십니까? 소원줄에 담긴 많은 이들의 바람이 꼭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잘하네. 됐다. 우리에서 꼭 소원 이루어져라. 저희 가족 원하는 일 다 잘 되고 올해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무럭무럭 자라자.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저도 소망을 담았습니다. 쌀쌀한 맛에 들어가 썼습니다. 진심으로 사랑을 받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큰 욕심이 있겠습니까? 그저 한국인의 밥상이 지금처럼 사랑을 받았으면 하는 거죠. 네. 소망을 해봤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었던 국수 한 그릇. 한강의 저 이남인 경상도에서 발달한 국수는 전국으로 퍼져나갔죠. 말하자면 국수 반죽에 들어가는 재료나 또 만드는 방법도 지역마다 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국수가 별식이나 간식이 아닌 주식으로 사람들의 빈속을 채워줬던 곳이 바로 이 강원도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부산에서 여정을 끝났는데요. 오늘은 7번 국도를 따라서 강원도의 국수 맛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을 따라 길게 뻗은 7번 국도는 부산에서 시작해 포항을 거쳐 동해 강릉을 지나 고성을 연결하고 있는데요. 7번 국도를 따라 떠난 국수 기행의 두 번째 이야기는 포항에서 시작해볼까 합니다. 귀한 손님 맞이에 구룡포 주민들이 요즘 신바람이 났습니다. 오늘 얼마나 잡아오셨어요? 이 가구 있잖아요. 네. 이 가구 70개. 이렇게 나와서 무슨 기분 좋으시겠어요? 바다 나가서 이 항안의 문제는 이래 고양하면 괜찮은데 이 배우는 막 파도가 막 올라와요. 정신을 딱. 싱싱한 대게부터 오징어에 겨울 생선까지. 하나라도 더 좋은 녀석들을 챙기느라 구룡포의 아침은 그야말로 북새토입니다. 정신없던 시간이 얼추 끝나면 그제야 꼬르륵 배꼽시계가 울리죠. 팔고 남은 대게와 생선에 국수를 넣고 부지런히 아침을 챙깁니다. 머리국수 여러 가지, 응? 여러 가지 뭐 홍합도 들어가고 오징어도 들어가고 새우도 들어가고
대게도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술 먹고 소프를 할 때, 예? 국물하고 국수가 먹으면 소프 시원한 게 소프 다시 풀리고, 어? 맛있습니다. 자, 한번 다쏴 보세요. 예, 맛있어요. 시원해요. 술 먹고 소프리 대끼리요. 역시 구롱포 머리국수가 최고네. 큰 냄비에 해산물을 듬뿍 넣고 여럿이 모두 모여 먹는다고 해서 모리국수랍니다. 저희는 뭐 배 나가고 이럴 때 그물 다 땡겨놓고 일 다 마치고 자주 먹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진 해산물 다 넣고 해가지고 국수 엮고 이래 하면 맛있거든요. 뭐 추위도 좀 이길 수도 있고. 70여 년 전 어부들이 먹기 시작한 모리국수는 이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구룡포의 대표 음식이 되는데요. 모리국수의 탄생 배경에는 구룡포만의 화려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구룡포는 인천과 함께 읍으로 승격될 정도로 수산물이 넘쳐났죠. 그 후 밀가루가 보급되면서 국수공장이 들어섰는데요. 넘쳐나는 수산물에 값싼 국수는 주머니 얄팍한 서민들에겐 최고의 식재료였던 거죠. 머리국수 같은 거 하는 국수 두 개만 주세요. 2,000원. 하나 2,000원이요. 예. 세월에 밀려 유일하게 남은 가내 수공업 국수 공장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여기 내가 고향이 제 친정이 구롱포니까 시장 안에 와서 국수 사가고 그랬거든요. 할머니 국수는 직접 할머니가 만드시니까 다른 데보다는 국수가 사만 오면 맛이 달라요. 면이 쫀득쫀득하고 쫄깃쫄깃한 맛이 나요. 여기 국수는요. 점점 사라지는 옛 모습이 안타까웠는데 대구에 이어 여기서도 만나니 반갑더군요. 40년요. 40년도 때 됐. 예전에 이 동네에 국수가 많았어요? 예. 국수, 이 구룡포 8집. 햇빛에 마르고, 바닷바람에 염분 같은 거 날아와서 그게 국수가 좋지. 얌전하고 가지런한 국수 가락이 바람과 태양의 하모니를 만나 손짓하듯 춤을 춥니다. 국수 공장에서 만난 두 분을 따라가 봤습니다. 모리국수를 해 드신답니다. 형님은 모리국수 물 좀 많이 박아갖고 하시네. 물이 이거 살이 제가 통통하디. 물 살. 아이고. 이거 회 처먹으면 좋겠다. 그럼 회 처뿌려라. 같이 알고 계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우리요 한 30, 한 5년 됩니다. 아이고. 예, 시집 온 지가 35년 되니까 식사도 아침에 올려서 같이 할 수도 있고 주로 자주 그래 합니다. 모리국수에 들어가는 생선은 따로 없습니다. 그저 그날 팔고 남은 잡어들이 넉넉하게 들어가죠. 네, 오늘은 우럭과 도다리 가자미를 넣고 끓입니다. 모리국수는 60년대 판자촌 시절 공판장 인부들도 맛으로 양으로 먹던 음식이었습니다. 밥을 하는 것보다 시간도 적게 들고 양도 푸짐하니 하루가 금쪽 같은 이들에겐 금상첨화였죠. 강도 높은 고된 일을 끝내고 먹는 얼큰한 국수 한 그릇. 소박하지만 남부럽지 않은 만찬이었을 겁니다. 어이구, 아기도 오늘 밥상에 오를 모양입니다. 아기는 1kg에 2만 원 정도 되는 귀한 몸이 됐죠. 아기는 굶주린 입을 가진 생선이란 뜻인데요. 입만 잔뜩 큰 못생긴 생김새 때문에 50년 전엔
잡지도 않았답니다. 아기가 아니어도 먹을 게 많던 옛날 이야기죠. 넉넉해서 나누는 게 아니라 나눠서 넉넉해진다고 했던가요? 이웃사촌으로 살아온 지 35년, 우옥자 씨와 김종숙 씨는 니 꺼내 거 없이 나누는 사이가 됐습니다. 자, 보기만 해도 군침이 저절로 도는 아귀찜이 완성됐습니다. 이곳 분들은 아귀찜 양념에 국수를 비벼서 드신다는군요. 우리 신랑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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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후덕한 인심에 모두들 만난 저녁입니다. 또 말아가 뒀어. 조합이 잘 먹네. 얘도 이거 우럭이 한 거 신나. 맞죠, 니가. 모진 풍파 속에서도 서로 껴안고 한 마음이 될 수 있었던 데는 함께 먹는 먹을거리만큼 좋은 게 또 있을까요? 업을 일을 하다 보니까 얘가 이제 아 얘가 우리도 이래 해 먹으니까 맛이 있지, 맛이 있으니까 아 옛날 어른들이 이런 머릿국수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함께 해야 더욱 제맛이 나는 모리국수는 오늘도 구룡포 주민들의 시름을 달래주고 있습니다. 산과 바다를 끼고 남북으로 곧게 뻗은 7번 국도의 길이는 513km, 부산에서 함경도까지 이어집니다. 넘실대는 파도가 운치를 더해주는 해안도로는 서두르지 않는 여유도 느낄 수 있는 낭만의 길입니다. 1960년대 7번 국도는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이름 없는 길이었습니다. 아마 그때엔 경상도와 강원도를 오고 가는 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두 지역에 서로 다른 풍속과 문화가 지금까지 온전히 남아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새하얀 세상이 강원도에 왔음을 알려줍니다. 강원도는 경상도보다 국수 문화가 더 오래됐고 그만큼 다양한 국수 음식이 있는 지역입니다. 강원도 국수의 맛과 그 속에 담긴 세상 이야기를 듣기 위해 먼저 찾아간 곳은 태백입니다. 이 지역 분들만 먹는 좀 특별한 국수가 있다고 합니다. 구멍가게 하나 없는 산골에서 겨울을 나려면 무엇보다 곳간이 든든해야 하죠. 가을볕에 말린 시래기는 이댁의 겨울밥상 단골 손님입니다. 아버님은 꼭 나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아버님은 뭐 내가 어디 간다 하면 뭐 어디야 어디 갔다 온나 이래고 정말 우리 아버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 신혼생활 2년 만에 군에 간 남편의 빈자리를 채워준 건 시아버지였습니다. 시래기로 만든 음식은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유난히 좋아하셨답니다. 시래기를 삶고 말린 도토리도 꺼내왔습니다. 죽일자 씨가 틈틈이 산에 올라가 주워온 도토리입니다. 도로로 도토리 소리가 나면 정창교 씨는 나무 함지박에 맷돌을 챙깁니다. 아내가 뭘 하려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기 때문이죠. 살기 편한 세상에 부엌 살림도 많이 변했지만 아내는 여전히 맷돌을 고집합니다. 예전에 뭐 별로 해먹을 게 없으니까 도토리로 많이 해먹었잖아요. 요새는 흔하니까 뭐 그렇게 많이 안 해먹지만 옛날엔 이거 삶아가지고 울고서 그래가지고 국수하고 그 밤하고 그래 먹고 그랬어요. 사그락사그락 맷돌 돌아가는 소리 참 오래간만입니다. 그런데 맷돌 모양이 둥근 걸 보니
꽤 오래됐나 봅니다. 내 시리봉이 있던데 이거, 이건 정말 우리 가본가 봐요. 다른 건 없어요. 이게 3대째 물려진 건데 요즘은 전부 돈으로 이제 부의금이나 뭐 축의금을 전달하는데 한 4, 50년 전만 해도 전부 이제 두부를 해준다든가 뭐 양초나 이제 그 저기 문조이 같은 걸 부조를 하고 그랬어요. 중국을 통해 들어온 맷돌은 우리의 음식 문화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는데요. 국물을 대량으로 갈아서 여러 가지 음식으로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떡과 국수입니다. 찌꺼기를 가지고 갈아가지고요. 만두도 해먹고 국수도 해먹고 그래요. 밀가루 섞어가지고. 그래도 힘들다고는 생각 안 해봤어요. 20살 꽃다운 나이에 시집 와서 10명이나 되는 식구들 끼니를 챙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시절 요긴하게 쓰인 게 바로 도토리입니다. 이 갈색 가루는 도토리를 체에 걸러내고 남은 찌꺼기인데요. 무골이라고 한답니다. 밀가루가 부족했던 시절엔 도토리 가루와 무골이만으로 반죽을 해서 수제비를 해먹곤 했다는데요. 이렇게 싸가지고 한 30분 동안 놔뒀다가 늙으면 훨씬 더 좋아요. 이 댁만의 도토리 국수엔 또 한 가지 새로운 게 있습니다. 장을 두세. 바로 된장이 들어가는 거죠. 처음 시기 보니까 우린 다 간장을 넣어서 하는데 된장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국수를 삶아 먹다. 구수한 게 맛이 괜찮더라고. 된장으로 국물을 우려내는 건 처음 보는데요. 된장은 고추가 들어오기 전부터 있던 장이었으니 아마 그때부터 해 드셨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사이 반죽이 알맞게 만들어졌습니다. 반죽을 밀대로 얇게 민 다음 겹겹이 접어서 칼로 썰어서 면을 만드는 건 국수틀이 들어오기 전 우리가 해왔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국수를 만들고 남은 반죽으로 만두를 빚습니다. 만두 소는 지역마다 집집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죠. 이 댁에선 김치 대신 갓김치를 넣는다는군요. 박한 남자 손으로 만드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이런 비장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처음 해보니까 뭐 아무 생각 없는데 얘가 신경 쓰더라고. 좋죠. 그거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서 항상 같이 일하고 같이 있지만 해도 정말로 좋네요. 정창교 씨의 솜씨 덕분에 만두가 제법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만두는 제갈공명이 남만을 정벌하면서 사람의 머리를 대신해 재를 지내는 데 사용한 음식이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만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고려시대로 국수의 유입 시기와 비슷합니다. 그때는 호빵만큼 컸다는 거죠. 도토리 국수에 따로 들어간 건 없습니다. 그저 된장으로 우려낸 국물과 면이 전부죠. 도토리와 구수한 된장이 만들어낸 칼국수. 자극적인 입맛에 길들여진 요즘 사람들에게 뭔가 부족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되돌아서면 왠지 그리워지는 자연의 맛. 바로 강원도의 맛이 아닐까요? 우리 집에다 좀
그때 아버님 이거 엄청 잡쌌어요. 아유, 길가 질갱이 뜯어가지고 또 콩가루 무쳐가지고 그래 해놓으면 그것도 그렇게 좋아하시고 내가 그래가지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것만 보면 만들 때마다 생각나고. 시아버지가 밥 대신 시래기 콩가루 밥먹을 찾던 건 아마 자신이라도 입을 줄이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보약이 아주 예쁘게 잘 됐네. 이제부터 전 시래기 콩가루 밥먹을 보면 시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죽일자 씨가 생각날 것 같습니다. 옛 생각이 날 때면 꺼내보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살림살이 살림. 시집온 해부터 챙겨온 통장과 가계부입니다. 돈이 생길 때마다 한 푼 두 푼 모아온 통장입니다. 50년 세월 가까이 모아온 게 160개가 넘습니다. 제일 처음에 주양반 회사 들어가서 일할 때 제일 첫 월급 타는 게 7,000원을 탔어요. 그렇게 타는 월급에 이거를 막 쪼개서 쪼개서 이렇게 쓰다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이 돈이 하나도 어디 적지를 안 하니까 쓴 데가 없더라고요. 뭐 어떤 데는 이거 주머니에다 넣었다 어디 흘렸나 어떻게 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막 그래가지고 장갑 한 컬레 60원, 성냥 한 통에 35원. 그래도 그때는 머리 파마한 게 300원이었어. 사과 5개에 30원. 고등이 한 손에 150원. 한 두루미에 70원. 떡방아 시공이 두 대를 했는데 80원. 새우젓이 두 사발에 300원. 광어 고기도 사 먹었네. 두 마리에 100원. 손때 묻은 가계부와 수많은 통장은 그녀의 역사입니다. 힘든 줄 모르고 살았던 후회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죽일자 씨에겐 더욱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서로가 그저 건강하게 더 뭐 그거 하지 더도 덜도 말고 지금 많지만 행복하면 좋겠어요. 다른 게 없어요. 태백에서 만난 국수회는 순수한 자연과 부지런히 살아온 사람들의 애환이 담겨져 있습니다. 강원도는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영서와 영동지방의 음식 문화가 확연히 다른데요. 높은 산맥으로 둘러싸인 영서가 구황작물을 활용한 음식이 발달했다면 동해로 이어진 영동은 수산물로 만든 다양한 음식이 있죠. 그래서 이번엔 바다로 나가보았습니다. 음식 하나가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을 알아야 온전히 음식을 이해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요즘 많이 겨울에 제일 바쁘지? 어느 정도 바빠요? 아, 아침 새벽에 나오면 뭐 저녁 때까지 뭐 해야 끙끙할 때까지 일을 해야 되니까 요즘 가재미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심퉁이 뭐 이런 거 많이 날 거예요. 가자미 온다. 가자미 철이라더니 제법 큰 녀석들이 잡혀 올라옵니다. 아유, 이번엔 도치입니다. 겨울철 벌미 여기 동해안. 요즘에 이거 비싸죠. 심술 맞게 생겼다 그래야 되나. 도치에 배가 뿜룩한 건 요즘 산란기라 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랍니다. 동해안 연안에 주로 분포하는 도치는 다른 계절에도 잡히긴 하지만 산란기인 요즘이 제철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지역에 대게가 있다면 강원도에는 도치와 가자미가 풍년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선 과연 어떤 국수를 해 드실까요? 바다에 기대어 사는 삶은 어디든 비슷한 모양입니다. 이곳에서도 큰 냄비에 생선과 국수를 넣고 끓여 드시는군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점심 잡수셨어요? 아니요. 아직 못 먹었어요. 여기 점심 저 꼭 국수 잡수는다고 그 얘기 네. 들었는데. 일하다가 저 국수를 살치 넣고 이렇게 끓여 놓으면요. 예. 아주 맛있어요. 뼈를 이제 물 훌 끓이면 뼈를 들면 척척 처지잖아요. 예. 그러면 살로만 가지고. 아, 살만 가지고 끓이신다 이런 예, 얘기지만. 예. 이야, 아주 맛있게 끓었네요. 이 생선이 이게 다 풀어져 가지고. 어. 하, 진짜 먹기스럽네 이건. 이거는 바닷가 사람들 뭐 잡수는 거지. 예. 다른 아무나 데서... 못 먹는다. 예예예. 예, 예. 그렇죠. 아무나 잡수 수 없어요. 이거 아무나 먹을 수 없는 건데 제가 이 한 그릇 받았으니. 예, 잡수 보세요. 넣어봐야 되겠습니다. 예. 오세요 같이. 이게 대단해요. 너무 맛있다. 이 해장국을 끝내주겠는데. 뭐 자꾸 들으대. 그만 먹어. 다른 사람 먹게. 다른 사람도 먹어야지. 요 수탉에 있구만. 넌 이렇게 놨으면 맛이 분명히 안 나세요? 예? 아니요. 여기 먹어도 맛있는데요. 구룡포 모리국수와 다른 게 있다면 생선뼈를 발라내고 된장으로 국물을 내는 거죠. 한 맛이네. 맛있죠? 옛날에 이게 된장에다 이렇게 해먹는 맛이 네. 기가 막히구만요. 그전에는 먹을 게 없으니 이런 걸 주로 이제 이래 해먹죠. 이건 정말 맛있네. 예, 예. 이거다 이제 시래기 많이 넣고 지금은 이거 국수 맞는 거래요. 그전에는 국수가 매달 없었구만요. 매달 없고 맨 이런 나물이지요 뭐. 그래가지고 고기 넣고 해가지고 이제 한 그릇씩 먹으면 그거 연명해가지고 먹고 살고 그랬어요. 그러면 생선과 예. 생선과 시래기와 된장과 생 이렇게 섞여가지고 나는 맛. 뜨거운 국물이 찬바람에 온 몸과 마음을 봄눈 녹듯 발라주더군요. 어부들이 왜 그렇게 생선국수를 챙기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이곳에는 면발이 없어도 국수처럼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네, 바로 국수처럼 얇게 썬 오징어 회입니다. 가자미도 채를 치듯 얇게 썹니다. 지금은 일이 좋은 거 가서 하지. 옛날에는 이런 거 막 팔아가지고 뭐 자식들 공부 가르칠래 먹을래 언제 뭐 그거 좋은 거 먹을 수가 있는 거 못 먹지. 없으면 없는 대로 욕심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풍부한 수산물이 있어 배는 골치 않았습니다. 갖가지 채소에 양념을 듬뿍 넣어 회무침을 준비합니다. 회무침이나 물회는 팔고 남은 생선을 보다 맛있게 먹기 위해 생각해낸 조리법인데요. 고추장 국물에 생선회를 말아먹던 방식이 물회의 시초였다고 합니다. 국수가 생선보다 비싼 시절엔 얇게 썬 생선과 오징어를 국수라고 생각하고 먹었다고 합니다. 가자미 오징어 회국수는 비빔국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뒤섞는다는 뜻으로 선조들은 비빔국수를 골동면이라고 불렀죠. 다음 요리의 주인공은 도치입니다. 배에서 나온 알이 한가득입니다. 이 탱글탱글한 도치알을 넣어 만든 두루치기가 겨울철 별미 중에 별미라는데요. 옛날에는 나무라를 가면은 여기 꼬랑지 살랑살랑 흔들고 들어와. 들어오면 그전에는 들어오면 이래 강아지 부르듯이 오요요요 이랬어. 그러면 이게 쩔쩔쩔 들어와.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오고 이랬어요. 그전에 요요요 잡고서 그게. 그때는 말았는데 요새는 귀해요. 이거는 귀하고 그전에는 이거 나무라를 가면 한 두세 마리씩 잡아요. 손으로. 도치 두루치기는 우선 김치와 알을 넣고 볶습니다. 물을 넣고 자작하게 끓인 다음 알에서 국물이 나왔다 싶으면 그때 도치 살을 넣는데요. 생긴 건 심퉁이 같을지 몰라도 쫄깃하지만 질기지 않고 기름기 없이 담백한 맛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못생겨도 맛은 좋다는 우스갯소리가 딱 들어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국수를 안 먹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국수 해주면 울고 밥 먹고 이랬는데 시집 와갖고 이렇게 생선 넣고 하루가 싱싱하잖아요. 싱싱한데다 국수 약간씩 넣어갖고 조금씩 먹다 보니까 지금은 늘어갖고 어머니가 안 해주시면 제가 막 해갖고 먹고 이래요. 맛있네. 식구는 많지. 이런 버리기로 한 버리기 쏘놓으면 한 그릇이 뭐 한 두 그릇씩 퍼먹으면 없지 뭐. 그래 먹고 살았습니다. 쌀을 대신했던 다양한 곡물과 열매, 그리고 풍족한 해산물이 있어 강원도의 국수가 다양하게 탄생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배경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함경도 음식 문화입니다. 한국전쟁 때, 일사후퇴 때 이렇게 함경 사람들이 그 동해안 지역을 따라서 강원도 지역으로 많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게 많이 번졌을 것이다. 그렇게들 보통 추측을 하죠. 그러면 함경도 지역에서의 국수는 어떤 게 있었느냐. 그걸 갖다 보는 게 지금의 강원도 국수의 모양을 갖다가 알 수 있는 거죠. 함경도 국수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나라 최북단 고성에 왔습니다. 아이고 동네. 이리 이리자. 조교 좀 세워봐. 참신차. 한참을 달리다 보니 정겨운 풍경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아유, 예, 맞습니다. 방학 때니까. 아, 전부 애들이. 전부 와서 놀라고. 저번엔 유치원생들이 한 60, 70명 와가지고. 네. 추억이 서린 썰매네요. 네, 한번 타보세요. 아, 이거 좋대. 아~ 역시 지금, 아이가, 좋냐. 너무 재밌습니다. 옛날 어렸을 적에 추억이라고 그럴까? 그 느낌이 확 오네요. 따뜻같이 살아가는 오늘이구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우리 출발! 마음은 어린 친구들과 똑같은데 몸은 그게 아니더군요. 이렇게. 네,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동심이었습니다. 맞아, 이 집 놀구나. 나간다. 높은 산이 둘러싸여 있어서일까. 바람도 잔잔하고 겨울볕도 따뜻했습니다. 제 발길이 닿은 곳은 35 가구가 사는 작은 마을입니다. 이 지역은 분단되기 전 함경도에 속했던 지역이죠. 마을 분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같이 모여 국수를 해 드신다고 하는데요. 국수를 만들 때 가장 먼저 챙기는 건 땅속에 묻어둔 동치미입니다. 동치미는 말 그대로 겨울에 먹는 물김치로 무에 소금으로 간을 하는 전통 발효식품입니다. 이곳에선 동치미 국물을 넣고 메밀국수를 해드신다고 하는군요. 아, 맛있다. 어우, 너무 맛있어. 잘 익었는데 뭐 맛도. 네, 국수의 반죽은 메밀로 합니다. 메밀은 거친 땅에서도 잘 자라고 약 70일이면 열매를 거둘 수 있죠. 그래서 마땅한 산물이 없는 보릿고개 때 한국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목숨 같은 존재였습니다. 밀가루 그거 같지 않고 메밀가루 해가지고 이건 오래 들어갖고 치대야지만 그 맛이 구수한 맛이 나. 더 힘들겠네. 네, 힘들어요 이건. 아직 끝까지 이건 맛 이게 다 누를 때까지 반죽을 해야 되니까. 메밀국수 역사는 천년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아, 없다고 여기.
밀보다 찰기가 없어도 긴 국수를 뽑아낼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국수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국수틀에 반죽을 밀어내서 면을 만들어내는 압착면. 이 기술은 함흥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게 옛날에는 이게 400 전에 이게 있던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이 소나무 부엉이 이렇게 부엉이 큰 나무가 있어요. 둥그런 거 그걸 방아쇠를 파가지고 그다음에 거기다 밑에다 국수판을 붙여가지고 그다음에 국수불에서 이렇게 눌렀는데 여기 이거는 모양은 이 경기 피스톤에다 남겨다 경기 피스톤을 넣어가지고 경기 피스톤을 해서 뒤에 누르게 이렇게 이제 장치인 거지. 방금 손님이 오면 아주 제일 반가운 게 이게 매운국수입니다. 예, 그래서 대접하고.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아이고 이거 국수 이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번 눌러보세요. 좀 하시면 함께 도와드릴까요? 예. 압착면은 누르는 힘에 따라 국수의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힘으로 누르는 게 기술이라면 기술이죠. 알겠습니다. 아, 이거 옛날엔 대포 껍질, 대포알 있죠? 대포 껍피. 그거 아주 구멍을 뚫어가지고. 네, 맞아요. 이걸 하고 그랬어요. 자, 이제 눌러갑니다. 자, 눌러. 메밀 반죽은 면을 뽑자마자 끓는 물에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끊어지지 않고 탄력이 생기죠. 이건 아주 너무 힘든데. 매달려야 돼. 더 눌러야 돼. 국수틀을 솥에 걸고 힘들게 누르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여간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더군요. 옛날에는 이면 무슨 눌러서 결혼식 잔치 진행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얼마나 기운들을 쓰시고 애를 모셨어. 그래? 아유. 메밀은 혈관 손상을 예방하는 루틴 함유량이 많은데요. 국수를 삶을 때 물에 녹기 때문에 삶은 물을 그냥 마셔도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메밀은 미세한 독성이 있기 때문에 물을 함께 먹는 게 좋은데요. 무가 독성을 중화시켜준다고군요. 그래서 동치미로 국물을 만들어 먹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곳 분들은 동치미 국물 자체를 시원한 맛으로 즐기기도 하지만 김치 국물을 타서 먹기도 한답니다. 제겐 생소한 조리법인데요. 추운 겨울 시원하게 동치미 국수를 먹는 건 함경도 풍습입니다. 이 동치미 국수는 미식가로 알려진 조선시대 26대 왕인 고종이 즐겨 먹던 겨울 밤참이었다고 합니다. 잣을 넣어 고소한 식감을 살리고 수저로 둥그렇게 뜬 배를 넣어서 시원한 국물 맛을 더했죠. 면발은 감자 녹말을 얇게 지단처럼 만들어서 가늘게 썰어 만들었다고 합니다. 메밀은 신라 말기에 전해졌다고 합니다. 강원도는 도입 초기부터 경작을 시작했죠. 메밀의 역사가 길다 보니 자연히 음식의 가짓수도 많습니다. 묵은 김치를 올려 만든 메밀 부침개도 그중 하나입니다. 묵은지 김치는 다 있잖아요, 김치가. 그렇기 때문에 맛있는 김치를 메밀 전에다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궁합이 맞아서 맛이 아주 딱 맛있어요, 이게. 메밀 부침개는 막 구워냈을 때보다 식어서 꾸덕꾸덕해졌을 때 맛이 훨씬 고소하고 메밀 특유의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 분들은 일부러 차게 해서 먹기도 하죠. 또 나
남녀가 유별하다고 또 따로 앉으신 거예요, 그렇게? 아니, 오세요. 마셔. 좋습니다. 국산구랑 먹으러 참 서울에서 KBS에서 먼 길 했습니다. 여기가 이 산간 지역에서 옛날에도 뭐냐면 천수답이 많고 가뭄증에는 하질 때 내 거지 기다리다가 하질 거지 비가 안 오면요 대체장을 심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양수가 있어요. 지하수가 개발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질 때 기다리다 못하면 그 다음에 대체장을 매물을 심었죠. 매물. 그러니까 원래는 38 이북수 사시던 분들 아니세요? 이거 다 이게 이북 땅이 뜨는데. 이북 땅이 이북 땅이었는 게 아니라 우리 이북에서 살았지 우리가. 우리 조선 고려의 땅이죠, 뭐 그죠? 그래서 쭉 지도를 보면 38선이 이렇게 있던 게 이렇게 올라갔어요 고전 때 고전 때문에. 메밀국수는 강원도 분들에겐 배고픈 시절 굳건하게 견딜 수 있게 해준 고마운 음식이었습니다. 메밀국수의 속사정을 알아서일까요? 알싸한 메밀내음이 더욱 진하게 느껴집니다. 그 메밀 씹히는 맛이 꾸덕꾸덕하니 정말 메밀을 만들었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먹을 때는 아무리 배가 부르게 먹어도 뜨뜻한 바닥에서 육수물을 뜨뜻한 육수물 먹고 뜨뜻한 바닥에서 울면 금방 쑥 내려가요. 네. 이 저 밀가루 음식은 잘 안 내려가는데 이 메밀국수는 소화에 좋다. 소화가 잘 된다. 떠나면 그리운 게 고향이죠. 아무리 애를 써도 고향에 갈 수 없는 분들에겐 애절함은 더할 겁니다. 정선에서도 깊은 산골로 손꼽히는 단임골 이영광 씨를 만났습니다. 썰매를 진짜 많이 타다 고향 있을 때. 어릴 때 뭐 썰매보다 더 좋은 게 있냐? 스키 같은 거나 스케이트는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이 썰매는 스스로 만들 수 있으니까 길에서도 많이 타고 저 맥가 압록강 그 얼음 위에서도 많이 타고. 고향이 어디신데요? 함경도 바닷가입니다 제가. 그렇지만 자라기를 개마고원에서 자라갔고 눈하고 얼음 위에서 많이 살았죠. 1967년 22살의 인민군 병사였던 이영광 씨는 군사분계선을 넘어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가족을 떠나온 그에게 젊은 날의 도시 생활은 복잡함과 혼란스러움의 연속이었죠. 20여 년 전 결국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고향에서는 이제 소 발굴이라 해서 솔로 많이 하고 거긴 또 더 추우니까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썰매는 우리 그냥 타고 노는 거고 여기 와서 내가 이걸 그걸 활용한 거야. 내 장난감도 되고 남아 하는 것도 되고 어차피 산다는 게 겨울에 남아 하는 거니까. 이영광 씨의 인기척에 아내가 서둘러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맨 처음에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밥도 1년 해주시고, 그러니까 나무 이거 밟으라 그러면 밟다가 추워서 들어가 버리고 쫓겨날 뻔했어. 이 살 줄도 모르는 게 올라왔다고. 지금 이제 이것도 막 내가 가야 갖고 올라오는 거야 이거를. 이영광 씨 댁은 지금도 장작을 떼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러다가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한 가지만 있으면 안 되잖아. 우리 아궁이가 저 공법이니까.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사는 게 두 부부의 작은 소망입니다. 소물을 해야 이거. 아니요, 이거는 찬물 내야 돼. 콩나물을. 이북에서 드셨던 음식들 해 주시고 네, 그러세요? 네, 해달라고 그러세요. 한 몇 년에 한 번. 국수 삶고 그러는 거는 당신이 다 하세요. 국수 이제 씻고 그런 건 제가 하지만 삶은 거는 잘 하세요.
추워. 여보, 너무 추워. 이용광 씨가 어린 시절 먹었다는 국수는 그 어떤 국수보다 소박합니다. 고명은 콩나물 무침과 갓김치가 전부입니다. 그 사이 이영광 씨는 면을 삶습니다. 가끔 고향 생각하면서 국수 해서 먹지. 또 내가 국수를 좋아하니까. 이 다른 음식은 잘못 먹으면 속이 불편할 때가 많은데 국수는 먹을 때만 배불지 얼마 있으면 금방 또 소화돼서 그게 또 일단 좋더라고. 자, 오늘 별미다. 이영광 씨의 고향인 함흥은 최대의 공업도시였습니다. 문명의 발전은 다양한 음식 문화를 꽃피우게 했죠. 제면 기술이 시작된 곳도 바로 함흥입니다. 갓김치와 콩나물을 올린 후 김치국물을 넣어 국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운 고향의 맛입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먹어보겠습니다. 찡한 건 어쩔지 모르겠네. 함경도 쪽의 고향 분들은 이 겨울에 이 국수를 많이 먹어요. 그래서 이거 그 갓김치 물이 찡한 거 시원하게 겨울에 그걸 먹고 나면 진짜 속이 다 시원해. 먹고 나면 막 떨려 속이. 지금 이것도 차네. 그러니까 이게 얼음에서 가져온 거거든. 내 머릿속에 이제 고향이라는 건 단어도 거의 지워지고 있는데 다만 이 음식을 통해서 또 지금도 어릴 때 먹던 그 음식 맛에 대한 추억은 사라지지 않아. 고향은 이미 20년 지나니까 눈 속에서 사라져 가는데 맛에 대한 감각은 어릴 때 한 5-6살 때 먹었던 그 맛에 대한 그 느낌은 아직도 지워지지 않더라고. 그래서 국수 먹을 때만 해도 고향 생각은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지. 긴 세월 가슴에 묻고 살아온 그리움을 어찌 국수 한 그릇에 담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움이 사무칠 때면 이영광 씨가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북녘당이 보이는 이곳에 앉아 흔들리는 마음을 달랜다고 합니다. 고향의 어머니가 내가 나올 때 44이었으니까 아직도 내 머릿속에는 44 어머니만 기억하지. 그러나 실제 나이는 지금 어머니 살아계시면 90이야. 46년 다행살이 하는데 한 해도 어머니 생일도 잊어버린 날은 없어. 어머니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 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늘 고향에 가 있지. 이영광 씨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질기디 질긴 면발처럼 절대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동지가 지나가고 있다.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해를 맞는다. 겨울이면 생각나는 게 있다. 국수다. 냉면이란 이름대로 국수는 겨울에 먹어야 제맛이다. 국수는 좋은 음식이다. 아무리 먹어도 탈이 없다. 이 좋은 음식을 먹게 해준 조상님들께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 올해 겨울에도 국수 먹으며 갈 수 없는 고향을 떠올려 본다. 가고픈 내 고향, 언제나 마음속에만 남아있는 고향이 그립다. 7번 국도에서 만난 국수는 면을 만드는 방법도 맛도 모두 다르더군요. 그래도 한 가지 똑같은 게 있었습니다. 가늘고 긴 면발엔 모진 삶을 지탱하게 해준 힘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북에 도온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이영광 씨의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저기 해금강 밑에 말머리 반도가 보입니다. 부산에서 시작된 7번 국도 북으로 이어져 있지만 제가 허락된 길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저기 저 산등성이 넘어서 북녘 땅에서도 뜨끈한 국수 한 그릇으로 추위를 녹이고 또 추억을 달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언제쯤이면 한국인의 밥상이 그분들의 안방을 찾아갈 수 있을런지. 이 국수의 변말처럼 오랜 세월 모진 시간을 잘 버텨온 우리 민족의 강인한 생명력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끊어진 7번 국도도 언젠가는 다시 이어지겠죠. 그때가 되면 이 길을 따라서 국수기행을 완성시켜야겠습니다. 그 시간이 기다려집니다.